2017년 5월 31일 저희 카페 바닥분석주 상한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젠트로라는 종목이었죠. 자, 젠트로가 사명이 바뀌어서 CSA 코스믹으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 1,300원에 매수 의견 드려가지고 이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들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믿고 2, 3년 동안 홀딩을 하면 뭐 3년까지도 안 가죠. 뭐한 2년, 1년에서 한 2년까지만 넉넉 잡고 홀딩을 하면 초대박이 날 것이다. 최하 1000%는 먹을 종목이다라고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생각 외로 아주 초급등이 와가지고 단기간에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에서 분석 시황 정보 자료 차트 분석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고요. 간단하게 저희 카페 오시는 길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저희 카페 공지창에 500탄 모음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 지금 CSA, 코스믹 같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저를 믿고 홀딩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 카페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전업 투자죠. 당일 매수 매도 이렇게 전업 투자 교육을 받고 투자를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SA 코스믹을 여러분들이 시황 분석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이라는 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셔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바닥 주를 선점을 해서 4개월 동안 홀딩하고 있는 수익률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지금 똑같이 매수해서 홀딩하고 있는 꿈의 수익률이고요. 이 수익률 밑으로 쭉 내리면 제가 2013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500개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단한 종목도 하락한 종목이 없다. 100 최하 300%에서 500%, 1000%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이런 분석을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보시면 믿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거는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인데요. 자, CSA에 그때 당시에 젠트로죠. 자, 젠트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카페에서 1300원에 매수 의견 드렸을 때그 이유가 뭔가? 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 카페 두 번째 카페입니다. 네이버에서 잠재대상과 꼭지 목표가 정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앞으로 투자할 종목. 자, 이런 종목의 잠재 자산을 보고 매수를 하시면 이게 500%다, 1000%다 올라간다라는 거를 나름대로 감을 잡고 투자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고점에 물리신 종목이 있으면 필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잠재 자산을 질문을 하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자, 저희 카페에 꼭 오시고요.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차트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자, 차트 분석 해 드리기 이전에 저희 카페에 이전에 추천했던 자료죠. 젠트로. 이 종목은 그냥 바닥에서 매수하고 나면 세월만 기다리면 무조건 1000%는 먹는 종목이다. 동사는 합성수지 건설자재 생산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자, 하방 압력이 있습니다. 진입을 자제하십시오. 그랬다가 매수 의견 드립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바닥 분석가 1300원 29% 수익 중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 300%가 오를지 500%가 오를지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분석 시향은 다 미래에 대한 예측 분석입니다. 상한가 쳤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왜 홀딩하라고 하는가?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1000%를 잡았기 때문에 홀딩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직 강세장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상한가 210% 수익 중입니다. 자, 상승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갖고 투자 분석을 해드려야 회원이 믿고 홀딩하는 겁니다. 홀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11%인데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자, 이 종목을 제가 홀딩하라고 하는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바닥에서 매수 드리고 꼭지 목표가 꼭지 매도법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 홀딩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05%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도 절대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추가 반등권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조정이 와도 강력 홀딩 하십시오. 어디까지? 꼭지 목표가까지. 자, 그렇게 해서 424% 수익이 났습니다. 내일이 아주 중요하다. 1900원에 강한 저항이 있다. 자, 424%인데, 자, 1차 목표가를 19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300원에서 400% 정도면 한 5000원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종목이 1차 꼭지 목표가가 일단 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 여기를 돌파를 하면, 추가 돌파를 하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는 종목이오니 나중에는 물타기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리 한 5천원에서 5500원대죠. 1300원에서 400% 정도 쳤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미 꼭지 목표가를 추천할 때 당시에 1000%를 잡았기 때문에 1차 약 1900원에 강한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400% 500%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홀딩해라.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드리잖아요. 자, 연속 홀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연속 3일 상한가 행진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내일 앞두고 있다. 위 분석가를 11,000원을 넘어가면 홀딩, 지지를 하면 홀딩 해서 524%의 수익이 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홀딩해가지고 785%.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는 이미 상회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오늘의 종가를 지지를 하면 홀딩인데 내일이죠. 27일 바로 그 다음날 거꾸로 진 겁니다. 제가 차트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10월 27일입니다. 자, 오늘의 종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온다. 그 대신 내일 종가를, 내일 오늘의 종가를 지지를 하면 홀딩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매도를 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지를 하면 홀딩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의 경우 매도를 치라는 이런 시황 분석이죠. 자, 그 분석 자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15년도에 자, 여기가 지금 1300원대 아닙니까? 여기에서 추천드려가지고 2015년도 1월 달에 해가지고 약 10개월 만에, 1년 만에, 저는 뭐 한 2년 봤는데 1년 만에 1000%의 수익이 난 겁니다. 1300원짜리가 13,200원까지 갔으니까 여기가 꼭지 목표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날이 지금 요 날이죠. 요 날, 자, 요 날이 10월 27일입니다. 요 날이. 자, 여러분들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제가 마우스로 갖다 대면 여기 날짜가 여기 위에 나옵니다. 여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요 날입니다. 요 날이 10월 27일입니까? 자, 요 날 제가 시황 분석 드렸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10월 27일. 자, 연속 상한가 쳤습니다. 이제 785% 수익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는 쳤습니다. 상회를 했다. 추가 반등권이 내일 또 온다. 그렇지만 오늘의 종가, 오늘의 상한가 친 종가를 지지를 하면 홀딩,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익절 처리를 하라, 이 얘기죠. 왜? 신고가 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밀릴 수 있으니까 미리 예측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약 한 20% 급등하고 난 다음에 종가를 깨면 바로 꼭지 목표가니까 매도 쳐라. 그렇게 해서 전부 다 1차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뭐 1000%까지 올랐다가
지금 2,000원까지 빠지면서 지금 재발락이 잠시 오고 있는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한 방에 죽을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인가? 이때 당시에 제가 1,300원에 추천드렸을 때의 잠재자산하고,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하고 여러분들, 이 종목이 1,300원에서 13,000원까지 갔을 때는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이 당장 뭐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뭐 그럴 정도의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까지 올랐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데, 이거 몇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이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 절대 지금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추가 반등권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하고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하고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에다가 위험하다. 적자 폭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몇 푼, 물론 기술적 반등 구간은 올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한 방에 죽는다. 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하셔야지,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잘못하면 한 방에 인생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 이제 빠져나올 구간이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